We're at TBS EFM on 101.2. Are you ready for Luna? Are you guys ready for Luna? To look at their special talents of the members. Oh, 개인기 타임. 개인기 타임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제 개인기가 강아지 소리를 잘. 아,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서 하는 거죠? Why is she covering her face? Yeah, why do you have to cover your face? 약간 부끄러워서. 여러분 혹시 퇴사자 아시나요? 아세요? 한번 해볼게요. Alright.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Yes. Wow. Wow. 저희 집 강아지가 있는데 저희 집 강아지를 똑같이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So another puppy, but whimpering from a puppy instead. Okay. Right? Alright. Okay. Not a bark. Yeah. This is different. Yeah. I'm ready to feel sad. Okay. Alright. Let's do it. That's really good. Wow. Wow. Oh, I'm so happy to see you guys. Oh. Oh. I love you. I love you. What's your favorite month of the year? My favorite month is November. November? Why? No. May. May. Okay, change your mind from November to May. 지금이 5월이니까요. 네. It is May right now. 네. Why? Because my birthday is May. Oh, your birthday is in May. It must be coming up very soon then. 언제예요? 24th. 다다음주네요. We actually have some people here at Hanyeong who wanted to ask questions of their own for 이달의 소녀. Really? 이달소에게 질문이 있으신 이제 관객분들이 있으시면 연습생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였어요? 제가 이제 현실 생활을 가장 오래 함으로써 대체 제일 큰 고민은 언제 데뷔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질문. 다이어트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연습생 때는 지금보다 거의 10kg 넘게 나가셨어요. Really? About 10kg more when you were training? 근데 제가 살을 점점 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데뷔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다이어트 비법은 저는 샐러드 이런 게 너무 싫었어서 1일 1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She ate a salad, so she ate one meal a day. Right, 맛있는 right. 음식을 먹고 참자, 이거였어요. 그러면은 음식을 안 끊기고 한 10시간 동안 먹으면 1식이니까 몇 하는 거예요? So you eat for 10 hours straight. No. Without stopping, that's one meal, right? One meal in probably an hour, right? Yeah. Within an hour. 한 시간 안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진 저희 동갑인데 아이돌로서 좀 다른 삶을 저희가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소감이나 어떤 분이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안 힘들다고 하면은 솔직히 거짓말이겠죠. 왜냐하면 제 삶의 일부분을 포기해야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듯이 저는 지금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똑같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네, 원하는 꿈, 찾는 꿈 있으면은 네, 솔직히 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그게 행복한 거니까 그러니까 네, 행복하면 돼요. 네, 행복하면은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Yes! Let's hear it! 개인적으로 올리비아 혜정이 이거이스트 포인트 한 번만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날개를 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라는 뜻을 담은 곡입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만나볼까? 아하! 네, 팩트 인스타 시청자. 팩트 인스타 시청자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입니다. 네, 저희 이달의 소녀가 한영 외고에 와서 이렇게 올 띵스 케이팝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네, 희진 씨, 저희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한 기분이 어떤지 말해주세요. 네, 저희가 또 이렇게 학교에 와가지고 공연을 한 건 처음이잖아요. 근데 학생분들이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저희도 재밌게 굉장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제가 물론 이제 졸업한 지 이번 년도에 졸업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학교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약간 음악 방송과는 네. 분위기가 좀 달랐잖아요. 그렇죠. 어땠는지 말해주실 건 네, 불편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음악 방송도 물론 팬분들과 함께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좋지만 또 오늘 한영외고에 와서는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축제를 같이 즐기는 느낌이어가지고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일단 네. 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학생. 네. 잘했어요. 학생. 네. 저는 저희 막 수학여행이랑 수련회를 가면 각기대랑 하잖아요. 다들 해보셨죠? 그렇죠. 네. 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수학여행을 온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 한 질문 있어요. 언니들이 네. 너무 힘들겠다. 이제 언니 라인인 멤버들이 있잖아요. 또 언니들인 만큼 학생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한번 발표해 주세요. 네, 한번 발표해 주세요. 네. 저는 급식 시간을 기다리는 그 4교시인가요? 3교시인가요? 3교시! 우리 3교시였어. 저희 4교시. 그래? 여튼 그 시간이 싸우지 마시고 그 시간이 정말 그립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가 굉장히 급식실이 멀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달리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가 정말 떠올라요. 또 있으신 분? 세요! 네? 네, 저는 이제 오늘처럼 날씨가 좋은 날 야외 수업을 한번 진행해보고 싶었는데요. 학생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를 보셔서 기분이 조금 좋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만큼 아니에요! 그것만큼 오늘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야외 수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오늘 이달의 소녀 한영외고에 와서 이렇게 멋지게 무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처음으로 학교 와서 공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꼭 또 만나고 싶어요. 다음에 만나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달의 소녀였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입니다. 네, 이달의 소녀와 함께하는 팩트 인스타.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